여러분 안녕하세요. 밥먹다예요. 오늘은 제가 잡아온 고등어, 생고등어를 손질할게요. 자, 일단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내가 잡은 것처럼 해서 6마리 가지고 왔어요. 크죠? 이거 되게 커요. 이거 제일 크네. 그래도 어쨌든 손질해볼게요. 이거 잠깐. 잠깐요. 고무장갑을 끼고 할게요. 깜빡했어. 아직 비린내가 안 나요. 이게 고등어가 미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요즘 날 해보니까 안 되겠어서 오늘은 장갑을 끼고 할게요. 꽁지 자르고 잔 지느러미 이런 거 잘라낼게요. 여기 이것도 자르고. 요게 살짝 비늘이 있어요. 고등어가. 그래서 비늘도 살짝 닦아낼게요. 두 마리는 작은 고등어를 먹을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추어탕 끓여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소금간을 살짝 해두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소금간 살짝 해두고 이거는 졸여 먹을거예요. 고등어 구이. 저기 무시래기 넣고 졸여 먹을건데 이것도 살짝 간을 해두는 게 더 맛있어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할거예요. 이거는 조림할거. 이거는 추어탕 끓여 먹기는 해도 이대로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국산은 이대로 구워 먹는 것보다 그 여러분 밀가루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카레가루를 넣고 무쳐가지고 구우면 더 맛있어요. 그 다음에 구이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게 자반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대로 냉동실에 넣어놔도 돼요. 이대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구워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대로 이게 얼어서 간이 돼요. 이렇게 냉동 보관할 거예요. 끝.